우린 기억하기. 우린 기억하기. 이게 뭐예요? 응? 주택지는 뭐예요? 주머니, 핵심. 아니야. 김치. 주택. 아니지, 이렇게 세 글자가 다 세로로 맞아야 돼요. 그럼 김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냐? 2번이잖아요. 2번에 세로. 세로 2. 여기 내 주머니 했잖아. 이거 세로, 세로. 그럼 여긴 또 어떻게? 가로가 이거잖아요. 주머니, 맞아요. 이렇게 맞아? 맞고, 세로. 세로는? 세로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세로. 그럼 이게 뭐예요? 그거는 정지. 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주땡땡. 주정차. 주정차 비슷한 거. 차. 차. 그렇게 차 주정차. 비비. 그게 주 저기 스라는 표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정차. 아니 아니. 아니면 이걸 잘못했네. 이게 김치가 아니에요. 뭐야? 잘 생각해봐요. 김치를 응? 김치랑 비슷한 거. 김장? 맞아요. 그럼 여기 여기가 장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김장, 김밥, 주택. 아니지. 이거 뭐야? 그러면 김장. 여기는 어떻게 이거, 이거는? 이거 지워봐요. 이건 틀린 거 아니야. 하나는 뭐라 그래? 이거 세로로 주땡. 세로로? 응. 주정차. 응? 장으로 끝나야 돼요. 장으로 끝나니까. 주차장. 오예! 주차장. 그렇구나. 문제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조끼, 토끼, 조끼. 그 백점 됐어? 네. 오, 할머니 썩 잘한다. 정답이야? 네, 와, 그치? 대박이다 할머니. 이과인가? 응? 할머니 이과인가? 응. 아니지. 이거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 이게 응? 이게 이렇게 사다리를 타야 돼요. 해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있고 뭐 아니지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꺾이고 또 이렇게 와서 아니 여기 가기 전에 또 꺾어야지. 아 여기 가기 전에 아 처음에 꺾이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치 여기서 쭉가? 또 꺾어야지 왜 안 꺾어요? 또 꺾고 어. 또 꺾고 이제 또 여기 아 여기서 끼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아니 여기 아 이렇게 하고 아니자 여기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아니자 여기서 또 여기서 끊고다 딸기 딸기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 손녀들이 해준대. 할머니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하고 썩히면 안 되겠잖아. 그치? 안 돼요. 그럼 열심히 해야 이제 또 사주지. 이쁘지? 네. 우와. 잘 만들었다, 근데. 잘했죠? 네. 다 접어갖고 쓰니까 이렇게 돼, 피니까. 대박. 응. 그거 문제를 똑같이 한 거구나. 응, 그거 보고. 이제 이거 색종도 접어서. 대박. 그대로 써갖고 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봐. 그냥 접어서 허리는 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돼. 딱. 웃기다. 이게 다 머리 쓰는 거야, 그죠, 머리. 그러니까는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피곤해요? 응? 안 피곤해요? 아이고 이제 들어올 날은 막 이제 막 피곤해. 당연히 피곤해. 응. 도대체 공부를 몇 번 하는 거야?